안녕하세요. 선이 어수선입니다. 오늘은 이 청바지를 갖다 청치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치마로 만드는 니폼이에요, 오늘은. 요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기장이에요. 기장이니까 요렇게 잘라서 이제 치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치마를 만들게 되면 여기를 일단 다 뜯어야 돼요. 다 뜯고 여기 지금 공간이 보이니까 이 공간에 이 바지로 요렇게 메꿔주는 이 자른 걸로 여기를 요렇게 이제 메꿔서 이렇게 치마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다 뜯어야 돼요. 박음선을. 그래서 제가 여기를 여기 한 줄은 이게 잘 뜯으면 풀리는 거라 한번 이렇게 청바지를 잘안 입는 분은 이렇게 청치마로 리폼을 해서 입을 수가 있겠어요. 이제 요거는 이렇게 풀리는 거라 뜯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고, 여기가, 요렇게. 이제 여기를 요렇게. 뜯었지요? 뜯고서 여기를 이렇게 뜯었으니까 여기를 이만큼 뜯어줄 거예요. 또 여기를 여기도 뜯고 앞에도 이렇게 또 뜯어줘야 돼요. 여기 앞에도 이렇게 뜯고 해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다 됐어요. 분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놓고 놓이는 대로 여기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딱 놓이는 대로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모양 그대로 이렇게 놓고 여기가 이제 놓이는 대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지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요 상황에서 일단 여기를 맞춰서 앞뒤 판을 맞춰서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요 모양이 나왔어. 요 모양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대줄 거예요. 여기다
상황에서 여기를 삼각으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얘를 여기다 이제 갖다 박을 거니까, 그러면 얘도 이제 요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놓고, 뒷판도 그렇게 해줄 거예요. 뒷판도 얘를 갖다가 판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다음에 이제 얘를 빼고. 얘를 갖다가 여기다 놓고, 닫고, 요렇게 박아줄 거예요. 요렇게 도바라크를 쳐서, 도바라크를 다 쳤어요, 여기를. 도바르크를 다 치고서 여기를 이제 제가 이게 이제 뒷판이에요. 뒷판을 여기를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놓이는 대로 잘 놓으세요.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일단 이렇게 박아주시고,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얘를 갖다가 여기를 얘도 맞춰주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서
이제 요렇게 치마 모양이 요렇게 다 됐지요? 요렇게 일단 제가 치마 모양을 한번 요렇게 잡아봤어요. 요렇게 치마 모양이 요렇게 다 됐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잘 놓여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 뜯어서 그리고 이 뒷판에도 잘못하면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좀잘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예쁜 치마가 되겠지요. 모양이 벌써 이렇게 치마가 이제 좀 예쁘지요. 제가 일단은 여기 이제 앞판을 한번 박아 보겠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부터 이렇게 여기를 이제 박아줄 거예요. 요런 모양이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여기를 박았으니까 여기를 이제 이 상태에서 기장을 그냥 이렇게 풀어지게 해 놓을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맞춰서 여기 양쪽을 잘 재야지요. 여기 똥 맞게 이렇게 양쪽을 맞춰서 이렇게 재주세요. 재주시갖고 이제 이렇게 놓고 기장을 더 이상 풀어지지 않게 이렇게 끝을 한 번씩 이렇게 박았어요. 박고 나서 끝 처리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지저분한 거는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얘를 세탁 한번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이제 이렇게 해서 청바지로 청치마 만들기 완성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끝처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리게 이렇게 놔뒀어요, 그냥. 이게 지금 앞모습이에요, 앞모습. 이게 지금 앞모습이에요. 여기가 이제 지금 뒷모습입니다. 치마 뒷모습. 청바지 선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내려갔답니다. 이제 이렇게 청바지가 청치마로 변신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